진짜예요. 예. 네. 오늘 카페에서 그거 봤었는데, 무슨 사람이, 암투병하고, 암투병인가? 암 걸린 후 깨달은 좋은 점. 암이 가져다 준 제일 좋은 것. 암 걸리고 깨달았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. 이분이 스타 강사, 문다녀 스타 강사. 문다녀 님이 뭐, 누구시지? 문다녀? 아. 영어 강사님이셨나 보다. 영어 1타 강사님. 암이 가져다 준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, 암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4시간 전이었는데, 어떤 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. 내가 같이 협업하는 저에게 돈을 주는 쪽 분이었는데, 급한 일인데 추천사무만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? 영상으로 보면 안 되나? 문단이야. 오늘 오프닝 여기서부터 해라, 라표야. 그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죽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조기교육 전혀 안 시켰고요.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으면 명심하셔야 돼요. 아니, 그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죽습니다. 왜속 썩어죠? 암 걸리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? 또 사실 성적이 별로긴 하셨다 그래요, 영어가. 되는 거가 나오는 건 뭐냐면 하라 이런 말한적 속으로 하나 해도 인데도 앉기만 하면 잘 이제 같은 것으로 초등학교 한다고 해서 기록을 적고 있는 거 그거다 무조건 기록 댓글 올려라 그렇게 했더니 얘들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기록을 남겨라 하다가 1,000만짜리가 터지더라고. 아, 이 편이 아니라고? 아, 여기 있다. 제가 평생 강연한 거세번 정도 있어요. 얼추 4,000번 정도 되더라고요. 엄청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엄청 강연해서 뛰어가지고 이걸로 돈을 다 갖다가 부산 떴다가 경주 떴다가 예, 확진입니다. 뭐 얼마 의사선생님 여기서 나오네. 검사하고 오라고 그러더니 악성이면 저녁에 술 마시잖아요. 떴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업을 안 되면 이렇게라도 갚아야지. 중간중간 해보자 그랬더니 죽더라고.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. 몸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면 저녁에 술 마시잖아요. 잠잘못 자잖아요. 이거 계속되잖아요. 그러면 암이 걸려요. 그래서 뭐 47?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 검사하고 오라고 그러더니 악성입니다. 그래서 악성이 뭐예요? 암이라고요? 그랬더니 아 암입니다. 확실해요? 예, 네, 확진입니다. 뭐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? 그랬더니 모릅니다. 열어봐야 됩니다. 뭐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 겪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빚진 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채권자들한테 쪼임을 당할 때 심리적으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던 세월이 기니까 그게 정말 죽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사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. 그 순간은 뭐 잊지를 못하죠. 집사람도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. 안방정 받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거는요. 그 암이 가져다 준 제일 좋은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. 암이 가져다 준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암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4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제가 같이 협업하는 저에게 돈을 주는 쪽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 급한 일인데 뭐 이것 좀 하나 추천사 하나 써주면 안 되겠어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예. 제가 지금 4시간 후에 암수술이라서 수술 끝나고 나서 정신 차리 이름을 써드릴게요.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급한 일이라서 지금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어이가 없잖아요. 그 수술이라는 게요. 아무리 가벼운 수술도 완전 마취하는 수술은 어떤 병원이든지 각서를 써요. 수술 중 사고가 생겨서 죽어도 책임 병원 안 진다. 마음 상태가 지금 그 상태거든요.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급한데 그냥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지금 암수술 4시간 전이고요 지금 이제 마취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 차리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버럭 화를 내면서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해주겠다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이제 나와서 이제 곰곰이 뒤돌아봤는데 그분은 그 후로 절교했어요 그리고 절교가 전혀 후회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상종을 해야 될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가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그게 다 보여요. 그 이전에는 괜히 우려 섞이게 겁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뭐 선배들도 만나자니까 만나줘야 되고 동창회도 가봐야 되고 명함도 다 보관했다가 뭐 이것도 인맥 관리해야
해야지 되고 이렇게 노이즈가 잔뜩 낀 삶을 살았거든요. 근데 큰 병이 걸리면 내가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만나야 되고 혹시 몰라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. 굉장히 명쾌해져요. 그러니까 너무 좋아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소중한데 못했던 거가 그제서야 뒤돌아서 굉장히 쓰라리게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내 추억에 딸들하고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여자애들은요 초등학교 한 3-4학년 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. 아빠 왔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껴안잖아요. 이렇게 껴안는데 어느 날 몸을 틀어. 이렇게 정면으로 안 껴안고 갑자기 이렇게 응 하고 이렇게 몸을 틀어. 이런 날 아 잡음이 낀 삶을 살았다. 그리고 사람이 딱 상종해야 될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나뉜다. 그러니까 내가 이걸 튼 것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? 네.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나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도 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인생에 뭐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그런 순간에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이 들지. 예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흠이가 이제 일 관두고 이제 조선소 그쪽 일로 이제 한다고 방향을 틀었을 때 굉장히 오열을 했죠. 예. 진짜 찐으로 그때는 이제 울었죠. 아니 뭐 당연히 랄프도 이제 그런 게 좀 흠이랑 이제 그 당시에 좀 같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별개로 좀 흠이랑도 흠이랑 이제 둘이서 막 술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예 그때 굉장히 슬펐지. 아 랄프는 이제 그때 뭐 얘기했지만은 랄프도 옆에 있어줬지만 랄프는 랄프대로 또 힘들었었던 게 있어서 둘 다 힘들었지. 어쨌건 둘 다 힘든 상황이었지. 뭐 나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뭔가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 랄프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. 네. 야, 나 커피 좀 줘라, 랄프야. 예. 세아는 저 방에 있지. 지금 저 뭐야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집에 있는 그러니까 저 방을 거의 창고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안 쓰는 가구, 안 쓰는 것들 거의 다 완전 짱박혀져 있었는데
랄프랑 세아랑 둘이서 저기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고, 저 뭐냐 그 에어프라이어랑 뭐 그런 것들 있잖아. 그거 보고 뭐라 가전제품이라 그러나? 그런 가전제품들도 꽤나 있는데, 오늘 그 랄프가 당근에다가 무료로, 근데 저런 것들도 버리려면 이제 스티커를 그 발급받아가지고 붙여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버리려고 해도 돈 내고 버려야 돼.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 험하게 쓰질 않아. 뭐가 될까? 뭔가 해지고 망가지고 해져서 막 이렇게 버리는 경우는 없어. 우리 집에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. 예.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, 저 창고에도. 그래서 난 저런 것들을 무료 나눔 해갖고 남들한테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. 사실상 뭐 몇번 사용 안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한테 되게 필요할 줄 알고 샀는데 사용 횟수가 10번이 안 되는 것들? 그런 상태에서 창고에서 몇년 동안 그냥 썩어 있는 애들?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무료 나눔을 해가지고 이제 좀 버리고, 버릴 거 버리고, 그런 지금 과정을 하고 있지. 예. 브라테는 향후 몇 년간 더쓸 거고요. 저한 10년 쓸수 있어요. 예. 저건 제가 봤을 때 해질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써서. 그렇지. 가져가실래요, 여러분들? 지금 줬어, 그래서? 네, 3개 줬고 저 테이블은 내일 아침에 아, 세 개나 줘버렸어? 가져갑니다. 네.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가져간대? 제가 그 일괄로 싹다 가져가실 분 환영한다고 하니까. 지금 가져간 상태야, 그래서? 네, 준비 내놓으니까 없더라고요, 지금. 와, 아깝다. 예? TV 다이랑 이런 것들도 다 그냥. 아, 그건 아직 안 보냈어요. 그건 이제 2차. 그러니까 가장 꿀매물들은 이미 지금 다 나갔어. 집만 되니까요. 아깝다 해도 안 쓰잖아요. 뭐뭐 나간 거야, 그래서? 그 예전에 쓰던 그 검은색깔 그 은색깔 트리 있죠. 바퀴 달려 있는 거? 예, 나노리표 옆에 있던 거. 옛날식 그거 트레이랑 그 전에 쓰던 대형 가습기랑 대형 가습기. 에어프라이 5분형 에어프라이어. 5분형 에어프라이어? 예. 그거는 얼마야? 뭐 토코 에어프라이어 한번 적으셨나요? 토코 에어프라이어? 5분형 그건 예, 그거 맞아요. 토코 페피안 토코페디아 토코페디아. 에어프라이어 검색해 보세요. 그거 똑같이 생긴 거 잔은 아니고요. 일단 오븐형이라고 치워야 될것 같은데요. 절망한 27만 원이네. 이걸 공짜로 준 거야? 예. 에어프라이어 갖고 간 사람이 5명, 6명 됐는데 그냥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줬어요. 가져간 사람 개꿀딱이네. 청소는 뭐 알아서 가면 해줘. 그러게, 여러분들 드릴 걸 그랬네.
그럼 이제 또 가져갈 거 뭐뭐 있어? 좀 이상 또 한 칸 서랍형 다이랑 서랍형 다이 그리고 그 다이야 그거 그게 다야? 네 그거만 나가면 다 끝나? 네 그거 딥 또 버릴 거 없어? 은색깔 뭐 선반 같은 거 있는데 어 다른 것들은 다 저가형이지? 예. 에헤이 에어프라이어 빼고는 다 저가형이에요. 에어프라이어 빼고는 다 저가형이래. 어. 어, 뭐 매니저로 세아가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. 그냥 저 그 세아가 와도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어, 제가 뭐 쇼츠 편집 같은 거라도 좀 할 줄 알고 간단한 편집이라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뭐 썼겠지.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되게 그 힘들게 인테리어 관련으로 이렇게 현장에 일하는 그 진짜 말 그대로 막노동, 예, 인테리어 관련으로 있는 모든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싹 다 이제 미장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있을 거 아니야?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배우는 단계에서 향수병이 와갖고 그리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온 거죠. 예, 포천으로 다시 제주도의 삶은 이제 포기하고 그러고 이제 저버리고 포천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포천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주변에 군부대밖에 없고 어디 뭐 출퇴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계속 사실 어필을 엄청 했지 세아가 나한테 어 형님 저 좀 거둬주십시오 하면서 어 그런 제발 살려달라고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형들한테도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뭐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뭐 조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어쨌건 당장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그래 네가 좀 그러면 와서 어 그 인테리어 관련으로 뭐 계속 일을 하건 아니면 알바를 하건 너가 자리 잡는 데까지 그냥 형네 집에서 생활해라. 어 그리고 이제 뭐 집안일 좀 도와라. 집안일 좀 도우고 그냥 가끔씩 형 잡신부름이나 좀 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어 자리를 잡아라 라고 한 거지. 예. 입이 하나 더 늘었지. 예. 밥은 내가 뭐 식대를 주는 거는 그건 좀 많이 잘못된 일이고 뭐 이제 참치랑 뭐 스팸 그리고 김치볶음밥 그리고 각종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자취생 필수 이제 집에서 해먹는 것들 뭐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해서 생필품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배고프면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지. 어. 근데 내가 사실 상황이 좋았으면 뭐 더 가르쳤을 거야 뭐라도.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집에 있으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, 120만 원 정도 네 기름값이랑 네 통신비랑 이런 것들, 네 생활비랑 이런 것들 너가 알아서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알바를 하고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자는 시간 그리고 8시간 뭐 자는 시간 8시간 뭐 일하는 시간 어디 가서 알바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짓고 그 외의 시간 동안 너가 편집 일을 좀 공부를 해라. 그래서 나중에 좀 쓸만해졌을 때 너가 형 밑에 편집자로 들어와라 라고 한다면은
뭐 랄프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일단 상황이 지금 편집자 있는 애들도 지금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왜냐면 어쨌건 난 지금 방송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야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학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지. 이번 달 지금 10만 개도 못 받았는데 그냥 애들 월급을 일단 구하는 버는 거지. 일단 10만 개 솔직히 한 15만 개 정도는 돼야 애들 그 인건비랑 한 달에 이제 월급 이거를 싹 다 세이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한 15만 개는 돼야 이제 그게 되는 건데 15만 개 이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야. 지금 이번 달에 뭐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지. 이제 편집자가 왜냐면 다 계속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게 어쨌건 애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지. 요즘 편집자 구하기도 힘들고 고급 인력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. 이제 계속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런 상황이야. 그러니까 나도 사실 굉장히 속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애들 뭐 사대보험이랑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뭐 가는 일이었으면 뭐 약간 프리랜서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은 사실 장기후방 했을지도. 왜냐면 오래 쉬어도 뭐 딱히 그런 건 없으니까 나가는 건 없으니까. 근데 일단 지금 애들 월급이 너무 빡세니까 힘들지.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괜찮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힘들다 이거야. 힘들다 이거야. 내 말은. 고기 남았냐? 그 상태 좀 보자. 그 지금 주문한 지 한 5일 돼 갖고 고기 지금 슬슬 갈변할 때 됐는데 아프리카가 유동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양꽃 갈비살을 구매하셨네요. 갈변했네 이미.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. 이게 뭔 갈변이 됐어? 이건 갈변된 거 아니에요. 소금 보고 잘못 본 거 아니야? 갈변 안 됐잖아. 적변이네. 적변. 이거 지금 600g이지? 두 덩이 하면은. 오케이.
이게 300이니까 두 덩이 600. 어. 양고기네요 이게? 어 양고기야. 양고기를 이번에 좀 사봤어. 그거 좀 시즈닝 좀 해놔라.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거랑 해가지고 시즈닝. 그렇지 그렇지. 야, 유통기한 개기네. 18개월이라는데요 유통기한이? 완전 그거에 나서 그런가 봐. 그 뭐라냐 그 진공포장? 아, 그 질문이 아프리카 뭐 유동 뭐 이런 거인데 근데 그거 탓을 누굴 대겠어요? 지금 드신다고요? 어 그거를 탓을 누굴 대겠어? 왜냐면 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OTT 서비스 재밌는 거 많지. 이제 시청자들이 골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.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어. 유튜브에 정말 재밌는 것들 너무 많고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볼 게 너무 많아진 세상이야 지금. 어 너무 많은 것들이 내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방에서 당연히 파이가 좀, 그러니까 어쨌건 코로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그 업종이 이제 유튜버, BJ, 스트리머, 인터넷 방송인들, 그리고 이제 OTT 서비스 사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OTT 서비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특수를 좀 많이 노렸었죠. 예.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. 예. 유동이 떨어지니까 BJ분들도 휴방 많이 하고. 저만 휴방하는 거 아니에요? 형님 반갑습니다. 요즘 바쁘다 보니 우리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. 자주 오겠습니다. 아이 그래 미뚜야 고맙다. 안 그래도 나 너 미용실 좀 가야겠다 미뚜야. 비 그치면 형이 연락 한번 할게. 화성 가서 머리 한번 자르자.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세아랑 같이 바이크 타고 한번 갈게. 어. 아 휴방이 지금 잦아졌어요. 나뿐만 아니야. 지금 이런 현상이 나뿐만은 아니야. 아 정말요? 근데 난 정확한 데이터를 원해. 여러분 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원해.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더라 오오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물타기 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선로에 나도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그 얘기를 맨 처음에 꺼내신 분이 샹뜨님이죠. 현동이야? 그지? 어 나만 지금 힘든 거지? 닥틀러님 팬가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풍력은 다 좋은데 나만 지금 풍력이 안 좋구만. 그렇구만.
아이고 우리 재윤짱 어서 온나. 어 재윤짱 오늘도 와줬구만. 고마워. 그치 평균적인 데이터가 중요한데. 오라방이들 한 분당 만 원씩만 써봅시다. 보베베님 고맙습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보베베님 감사합니다. 보베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저 방금 장문 친에는 블랙을 걸어놔야겠다. 어.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약간 엔터 얘기. 지금 뭔가 다른 BJ, 다른 아프리카 뭐 외부적인 그런 이야기들 못하게 내가 좀 금칙으로 많이 걸어놨어. 왜냐면 내가 어쨌건 솔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야 내가 좀 특수한 상황이지. 근데 솔방을 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들 막 가지고 오는 게 내 방송에 도움이 1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걸어놓은 거야. 뭐 앤터니, 크룬 이런 것들. 형님 라이브 처음 봐요. 아까 11시에 온다길래 기다리다 지쳐서 닭 한 마리 야무지게 때리고 왔어요. 유튜브 3년째 팬입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우리 닥틀러님 감사합니다. 닥틀러님. 닥틀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크루나 이런 그 뭐 그런데 제이가 오긴 왔었어요, 여러분들.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예전처럼 내가 막 쌍욕하면서 뭔가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어쨌건 그런 방송은 뭐 당장 돈이야 벌겠지만 이제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. 왜냐면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던 게 커.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걸 가지고 그런 소스로 유튜브에 올리면은 뭐 도움이 되나? 방송을 오래 하고 싶었단 말이야 언제나.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오래 하려면 결론적으로 내 기반이 중요하고 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. 그래서 나 지금도 뭐 내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 올라가는 성접창단이 됐건 약발방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소스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. 근데 사실상 뭔가 그런 이제 좀 엔터? 뭐 크루? 상사 이런 방송은 나한테 이제 도움이 안 돼. 유튜브적으로 일단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고사하고 내 방송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럼 아프리카 외부적인 이야기들 자체도 내 방송에서 아예 못 하게끔 금칙으로 싹 다 걸어 놓은 거야. 그래서 금칙어를 치면 키역 티읕 이응이 뜨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
자 이제 또 얘기하니까 또 계속 지금 또 말이 나오는데 그만합시다. 그거 얘기는 그 얘기는 할 것도 없는 것 같고. 자 그만 여러분들 그 얘기 그만해요. 어 양갈비 드시지? 새야 밥 먹었냐? 아까 내가 좀 밥을 먹은 상태라서 막 그렇게 배고픈 건 아닌데 그냥 고기만 먹을래. 고기만 어 고기를 먹어야 또 힘이 나는 거니까. 너 밥 안 먹.. 너 나와봐봐. 밥 안 먹었냐? 어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. 어. 야 너 고기 먹으려면 빨리 나와가지고 저 거들어. 어? 안 먹었습니다. 똥이자 가져오세요. 고치를 좀 만들어서 먹어야 돼. 양갈비는 고추 안 먹잖아. 양고치 먹지 않아요. 그 양고치에 들어가도 있고 고기가 갈비살인가? 양꼬치 갈비로 먹어도 되나요? 아 근데 좀 되겠어. 원래 그건데 그걸 좀 해올 수 있겠나?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고기가 갈비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꽂으면 안 되고 잘라서 꽂아야 돼. 진짜 갈비살이네. 딱 세 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즈닝 했습니다. 그 들어있는 소스로. 이것도 뭐 이상한 허브 소스? 민트 소스? 자랑 꽂아보세요. 그 옆에 장갑 있으니까 장갑 끼고 꽂으면 돼. 네. 어, 맨손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, 잠깐 그 왼쪽에 있습니다. 왼쪽에. 아니 아니 비닐 그 비닐 소리 나니까 그 저기 왼쪽에 있는 검은 장갑을 버섯 먹나요? 왼쪽에 그 있어요. 그 예 네, 그거 하나만 딱 끼고 가실 때.
거 같다고. 아, 민트 소스가 조합이다. 그럼 안 그래도 들어 있더라고요, 여기 안에. 여러분들 양고기랑 김치랑 조합 괜찮나요? 그냥 이거만 먹기엔 좀 그런데. 아, 짜사 이런 건 없으니까 집에서. 저 안 가져올게요 그냥. 예. 그냥 고기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이 없어요. 다 먹어서. 맨을 좀 구워 먹죠. 예, 맨을 좀 구워 먹읍시다. 양고기잖아 이거. 예예. 괜찮네. 꼬치도 좀 다시 한번. 진짜 땡처럼 뛰어. 근데 이렇게 해야 익을 것 같은데. 야,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근데 고기 냄새. 네, 좀 나더라고 냄새가. 아, 고기 잘못한 거 아니야? 제가 안 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게 약간 우유에 씻었어야 된다 고기를. 고기 막 우유에 재워놓고 막 그 빼잖아요. 아, 그거는 저기지. 그거는 닭고기요? 저 닭고기라고요? 아니 내장류. 아니 닭고기도 아니 그런 거야. 그 뭐지? 아니 그 잡내 잡으려고 씻잖아요. 곱창류 그런 것들이 저기 하는 거지. 그 치킨 튀길 때도 그 치킨 닭도 우유에 씻고 막 그러지 않나요? 양고기는 원래 좀 허브에 재워놔. 냄새 좀 나더라고요. 냄새나네 이 새끼 이거. 네. 여기다 할게. 장갑을 끼고 다녀 이 새끼야. 그거 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엄마. 저기서 벗어 벗고 와야지. 교육 안 시키냐? 벗어놓고 와야지 인마. 죄송합니다. 기본적인 거를 못하고 있어. 기본적인 걸. 그럴 수도 있죠. 방제나 바꿔. 안 떨어졌잖아요. 방제나 바꾸시라고. 네. 코왕님 오늘도 풍채질이십니다. 젓가락이 필요하신가요? 집게. 젓가락은 필요 없어. 출근 1일차 고난의 행군 시작. 이거 일단은 여기 이거 작은 거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하시죠. 제가 좀 시즈닝을 많이 하긴 했어요. 들어있는 거 싹 다 하긴 했는데. 근데 내가 이 양고기를 주문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. 손질하는 법 이런 거. 구워서 먹으면 되죠. 일단 지금 여기서 나는 앉으세요, 냄새랑. 여기 네. 아, 형이 이걸 안고 있네. 여기 형이 여기 앉아 있어요. 아니 아니 여기 너무 넓어. 아니 너무 넓어. 그 저기 저기서 어. 똥이랑 이렇게 가져오세요. 예. 예. 가습기도 이거 사용 안 하면은 빼가지고 좀 넣어놓고 그러질 않을 거야. 하루 종일 저렇게 꽂아질 수 있어. 아, 전원 안 켜면은 상관없습니다. 지금 까지. 안쪽에다 이게 아니야. 이게 안쪽에 놔둬야 좋겠다. 키가 안 되나? 딱 맞네.
나 그리고 컴퓨터 하나 알아봐라. 카페 보니까 그 조립 잘하는 사람 있더만. 누구야? 그 커스텀으로 이렇게 조립 잘하는 사람 있었어. 예예. 예. 그 사람한테 문의 하나 넣어봐봐. 4090으로. 4090 Ti도 있잖아요. 뭐 Ti가 될까. 아무튼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랑 게이밍용으로 하나 맞추게. 게이밍용으로. 근데 형 게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. 제가 봤을 때는 좀 배보다 배꼽이 크다. 아니 하나 사야 돼. 예? 그래야 뭐 게임에 저기라도 붙이지. 아, 오씨, 국물이 위험하네. 자, 이거 한번 드셔볼게. 양고기. 와, 부드럽다. 부드러워요. 자,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. 그저 감사합니다. 부드러워. 나쁘지 않은데? 냄새 네. 많이 안 나잖아. 네. 메인을. 우리 너는 홍대 친구 보러 갔다더만. 네. 왜 저기 뭐야 밥도 안 먹고 왔어? 먹긴 먹었는데 친구가 밥을 안 사줬어? 그럼요. 아,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밥도 안 사줬어? 그 씨발 새끼네 거. 야, 밥도 안 사준 친구를 왜 만나냐? 그냥 무늬만 친구네. 아니다, 아니. 야, 오랜만에 그 제주도에서 내고생해갖고 왔는데 밥도 안 사줘? 그럼 친구가 뭐 사줬어? 그냥 뭐 먹었지 아까? 커피 한잔 사주겠지. 그쵸. 와, 진짜 씨발 새끼다. 야, 진짜 확실히 얘네 나이 때는 좀 그런 게 낭만이 없네. 그래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오랜만에 보니까 커피 한잔 사줬어? 네. 걔는 뭐 하는 애인데? 군대 갔다 왔냐 걔는? 뭐. 어? 회사 다녀? 진짜 씨발 더욱더 씨발 새끼네 그러면. 개새끼네. 그래봐 저 물티슈 좀 줘봐. 맞아, 요즘 카톡 그 오픈 채팅 그거 추천방 보니까 거지방이니 뭔 이런 거 있더라고. 씨 거지 새끼들이 다 모여서 지출 안 한 걸로 자기들끼리 트로피 내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방이 있더만. 거지방. 그 보고 소름 돋더라 여러분들. 제 나이 때는 대학도 다니고 그러니까. 아, 물론 근데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안 하는 것도 사실 버는 거긴 해. 근데 야, 오랜만이다. 폰파이에서 밥 먹으래. 맛있다. 많이 짜요 시즈닝은. 그때 그 급이에요 그때. 근데 양고기 좀 다른데? 갈비 살이 좀 부드럽네요. 물에 좀 씻어볼까요? 너무 짜네. 밥을 하나 드릴까요? 밥을 논아 먹죠. 그러자. 예. 제가 봤을 때 형 다는 못 드실 것 같고. 너는 밥 하나 먹어라. 네. 내 돈을 줄게. 삐아내. 진짜 씨발 새끼네. 야. 예. 랄프가 일어나기 전에 네가 일어나서 저기 갔다 와야지 임마. 밥 하나 데피는 게. 어디인지 알지. 씨발 새끼네. 그러니까 씨발 새끼네. 아, 진땀이 나네. 와, 개짜다. 근데 짠데 개맛있다 이거. 완전 부드럽네. 확실히 양갈비살이다. 양이 다르다.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한번 저 꼬치를 좀 올려보시죠. 응. 그 양꼬치를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한 개씩 해야 될 것 같아요. 크기가 가운데에다가. 아, 이쪽. 이거 좀 내려놓고 해야지. 이거 내려놓고 이거 좀 밑으로.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? 돌아가? 안 돌아가잖아. 좀 내릴까요? 이게 다 내린 건데요? 아이, 내리는 게 있다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걸치는 거야. 이렇게. 응. 그러고 여기 버튼을 온. 꾹 누르신 게. 오. 돌아갔다.
하나 더 꽂아. 쌍으로 그러면 이거 이제 붙여야 되겠네. 래퍼 좀만 이쪽으로 가. 야 고기 맛있다. 맛있는데요. 아 근데 시즌이 너무 개빡세게 했네. 아 진짜 너 너무 짜 씨. 아 진짜 나 아까 소금 덩어리 이거 먹... 조금 거의 조금 덜어내고 주세요 그러면. 와 이거 빠져버리냐 이거? 무거워서 그런가? 제대로 꽂아야지. 콤부차나 가온나? 예 가온나 예 이건 편하네. 이건 편해요. 후임 들어오니까 좋아? 아 이건 편하네. 윙 그 생필품 같은 거 사진 채워놓는 것도 저기 하고 네. 어 그것만 잘 저기 해놔. 어이구 왜 이래 무거워서. 어,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. 이게 네. 결합이 딱 되는 그런 저게 아니에요. 살짝 걸쳐놓는 정도거든요. 그럼 그냥 지랄하지 말고 그냥 밑에다 굽자. 그게 맞지. 올릴게요. 어 조심해. 네. 조금 더. 어. 지금 적당히 된 거 먹었는데 방금 맛있네. 와 맛있나? 이게 소세지 구워 드셨나요 이런 거? 그 라면에 넣어서 먹었어요. 새가 라면 잘 끓여요. 뭐 왜 이제? 내가 쿠팡으로 샀나? 양갈비를? 이거 얼마짜리는 좀 궁금한데? 어, 양 꽃갈비살 300g에 16,900원. 300g에 16,900원이네. 존나 싼데? 여기 찍어 먹는 거예요, 그래. 아, 그래? 예. 그럼 너네 둘이 저기 흰밥 나눠 먹어. 네. 이 다 드시게 그러죠? 아니, 형이 먹고 싶으면 형이 먹어. 나도 일단 좀 이렇게 가져가서 먹게. 예. 아, 턱에 밥은 뭐냐? 예. 교육 안 시키냐? 아까워가지고 교육 좀 시켜. 아니 얼굴 돈밖에 못 받는데 교육 좀 시켜. 맞아?
방법이 있어. 형님 먼저 드세요. 잠깐만요. 이걸 형님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고 와야겠네. 이제 어 됐어 됐어. 네, 그릇 그래, 떴어. 네. 야 고기 흐름 끊기네 이거. 잠시. 양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. 야 좀 자르고 해 자르고. 잘 잘리지 않냐? 잘 잘리는 느낌 자체가 부드러워가지고 존내 잘 잘리네. 딱 구워기 좋게 잘라줄게. 일단 갈비 때문에 존나 튄다 나한테. 괜찮아 빠르네. 튀겨야 앞치마라도 대령하거라. 암 나한테 안 튀어. 네. 자른 사람만 튀어요. 나한테 튀었으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네. 있을까? 한번 밑에 한번 보고 위 한번 보고 아이씨 발. 정확하게 알고 있네. 그렇죠 그렇죠. 이거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겠다. 네, 그거 잘 어울려. 잘 어울리네. 무슨 꿀 같은데? 허브 뭐 소스 달죠. 존나 맛있어. 냄새, 아니 씨발 냄새 맡아도 맛있어 보여. 그 정도예요? 아 좆된다니까. 이거 먹어봐. 이 듣도 보도 못한 소스야. 어 이게 뭐지 한데 단짠의 조화가. 회에서 소스가 녹으면서 존나 맛있어. 먹어봐. 아니 많이 찍어야 돼. 홍당 어 그렇지. 야 맛있지 맛있지. 야 이거 자주 애용해야겠네. 쿠팡에서 원래 고기류들이 민트 소스다. 와 고기류들이 원래 쿠팡에서 4.6, 4.7 이래. 근데 얘는 가격도 저렴한데 4.9를 유지하더라. 3점이. 어 그래서 어? 뭐지? 이래가지고 그냥 시켰는데 존나 괜찮네. 이 소스가 이 물과 있는 단짠. 어. 괜히 그 안에 팩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. 맛있는구나. 300g에 이 정도 퀄리티는 진짜 괜찮다. 16,000 얼마인데. 지방질도 많아가지고 맛있네. 최종 진아 형 찾았다 그지? 네. 가장 잘 맞는 고기를 찾았다 드디어.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위를 구워 먹었냐? 뭐 채끝, 돼지, 부채, 다 첨첨 채끝, 부채, 항정, 거기다가 볼살, 돼지 특수 부위들, 삼겹살, 오겹살, 거기다가 안창살, 등심. 다 해봤는데 결국은 최종 진화형은 양갈비였어.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양갈비야. 응. 인정하지. 진짜 부드럽다. 타지를 않아. 네. 왜냐 지방질이. 와 나는 닭도 한번 구워 먹어봐야겠어. 불을 잘 조금 내릴게요. 또 있나? 어, 네. 있네. 올려.
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연기가 안 나고. 어, 그러네. 연기가 기름, 안 나. 근데 기름 조금 튀긴 해요. 네. 소스가 미쳐 안 되는데. 말이 안 되는구만. 맛있다. 맛있네. 그 새야 포천에서 짐 가져와야 되는데. 얘기 들었어요. 차 타고 한번. 네, 얘기 들었어요. 가야 될 것 같은데. 네. 내일, 그 내일 아니고 오늘. 저 혼자 가도 돼요. 그럼 오셔가지고. 아, 거기 가서 여기로 보낼 짐들 택배로 보낸다? 아니면은 차에 실어서. 너 차 타고 차 운전 잘할 수 있겠냐? 네. 그래도 어머니 스타렉스 가지고 막 속초 왔다 갔다. 더 잘하겠네요. 그럼 됐지. 아. 라면을 한 이런 걸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? 그런 거 아니에요? 너 식구 터졌냐? 그래. 아니 제가 형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나 봐요. 예. 아, 힘들어. 죄송해요. 예. 형이 좀 많이 줄었네. 방송이 안 되니까 씨발 식욕도 사라진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600g이면 딱 3인분 아니겠습니까? 맛있다. 네. 느끼하지라고 계속 들어가네요. 원래 양고기 먹으면 특유의 암내 같은 게 좀 그렇죠. 올라오는데 그 향이 오히려 뭔가 향신료 마냥 뭔가 느낌이 네. 좋네. 이게 시즈닝이 좀 완벽하게 좀 적어된 것 같아요. 겁나 맛있다. 앞으로는 그 양고기용 찌란이랑 그 검은색 거 있잖아. 그게 찌란이야. 네. 그 해바라기 씨가 해바라기 씨가 그거 맛있거든. 네. 그거랑 좀 사다 놓으면은 굳이 시즈닝 이렇게 안 해도 생 양갈비에다가 그거 딱 푹 찍어갖고 먹으면은 그냥 바로 극락까지 그렇게 해서 많이 팔잖아 그 양꼬치집 그런 데서.
라면 안 드신대요. 라면 진짜 안 먹을까? 아니 시즈님은 너무 무자비하겠다. 방금 소금 덩어리 먹었어. 그러니까 저 한 봉지만 쓰면 될 것 같아 지금. 아... 한 봉지 반 쓴 거거든요. 두 봉지 들어있는데. 근데 아... 제가 봐도 무자비하긴 했어요. 너무 맛있었다. 왜냐면 그 소고 그 그때 소고기 할구일 때인가 형이 시즈닝 무자비하게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. 그거는 그렇게 했어도 되는 고기였는데 얘는... 너무 짰어요 저거 그때. 얘 너무 짜다. 네. 그때 살짝 형 미각이 약간 마탱이 갔나 봐요 그때는. 오늘 정장이고. 술 올려. 지금 고기 딱 좋아. 아, 생각보다 맛있네요. 밥도둑이 밥도둑. 이게 짜니까 밥이 계속 들어가네. 어. 아 너무 짜다. 개 같은 거. 아 좀 걷어낼 수 없나? 아우 너무 짠데? 이거 이게 위 그 살짝 긁어내면 돼요 이렇게. 아 씨발. 긁어내면 돼요 이렇게. 이것도 돼요. 이렇게 긁어냈어요. 이거 긁어냈어요. 뭐 하세요? 언제 옮겨길 때? 아이고 감사합니다. 300개 감사합니다. 오늘 코순이가 감사합니다. 양갈비 전문점에서 먹는 맛이에요. 그니까. 와 미쳤네. 집에 맥주 좀 사놨으니까 나중에 안주로 먹어도 좋겠다. 술 안주 맞아요. 진짜 많이 안 먹었네. 평소에는 한 거의 둘이 1kg 먹는데. 둘이 거의 그쵸. 먹었죠. 근데 뭐 저기 그 플라스틱 타 냄새 나는데? 뭐냐? 뭐가 나만 나나? 향이 안 보이니까. 이쪽에서 나 이쪽에서. 아, 난 담배 피고 올게. 세야, 나 저 담배 안 줘. 어우, 짜. 천천히 먹, 천천히. 뭐 마실래?
이거 콜라 안 먹으면 범죄지. 콜라 먹어야지 콜라. 제로 코크로 내가 따라주고만. 아, 감사. 제가 썼던 방송은 누가 시키나요? 라면 안 드신대요.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방송 켜기 전에 라면 드셨어요. 그래서 많이 못 드시는 거고. 예. 이건 여러분들과 저희만 아는 비밀입니다. 예. 예, 라면 1위 드시고 방송 켰습니다. 한 번에 옮기자 이거. 네. 놔두고 일단. 요즘 라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때 엊그저께 아침에도 같이 먹었지 형이랑. 일요일 날인가? 너 갈 때 라면 먹고. 네네 맞아요. 야무지게 제가 끓였었죠. 입맛 없어진 척이요? 그거는 뭐 이제 워낙 이제 풍채가 워낙 풍만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좀 약간 말라 보이려고. 그렇죠 그렇죠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야 치우고 뭐해. 네. 아, 그 좀 방송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. 그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담배 피는데 뭔가 발암물질 존나 먹는 것 같아서 담배 빨리 꺼버렸어 그냥. 조심. 소리가 나니까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담궈 맞죠? 네.